안녕하세요. 365일 몸을 유지하는 남자 핏분 트레이너 정한쌤입니다. 자, 오늘은 타바타를 해볼 건데 추석 때 먹었던 엄청난 칼로리를 불태워버려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타바타 운동을 준비했는데 자,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, 두 번째 운동은 푸시업, 세 번째 운동은 런지, 네 번째 운동은 시트업. 그래서 결국에는 전신 운동을 다 할 겁니다. 그리고 푸시업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은 일반 푸시업 하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무릎을 대고 내지는 웨이브 푸시업을 하시면 돼요. 이따가 제가 하면서 남자 버전과 여자 버전 한 번씩 할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운동은 30초, 그리고 휴식 시간은 30초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총 8번 돌 겁니다. 운동은 두 세트죠. 두 세트 진행을 할 거고 네 가지 운동을 두 세트니까 이제 8번 동안 이제 8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 8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합니다. 여자 버전.
자, 땀이 많이 납니다. 네, 체력이 더 괜찮으신 분들은 두 세트 말고 3세트 하셔도 됩니다. 그래도 12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먹은 만큼 칼로리를 태워야지 예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휘품 트레이너 정한쌤이었습니다. 안녕!